완주군이 재활과 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군립요양병원을 건립합니다. 군부대의 드론 훈련장이 순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종휴 기자입니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주군이 군립요양병원 건립에 나섰습니다. 국비 등 247억 원을 들여 무주읍에 36개 병실 126병상 규모로 들어설 무주 군립요양병원은 한방치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내년 하반기에 완공됩니다. 무주군은 무주보건의료원, 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해 장기요양 환자와 치매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무주 군립요양병원이 건립되면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육군 제7733부대가 순창군 유등면 섬진강 군민체육공원에 군 최초의 드론 훈련장을 개장했습니다. 13,000제곱미터 규모의 드론 훈련장에는 국토교통부 기준 정규라인 2개와 보조라인 1개를 갖췄으며 민간과 군부대, 경찰과 소방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국가 자격시험장으로도 활용됩니다. 지역 방위는 물론 재해나 재난 같은 각종 사고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농사 등 각종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지리산 정령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순환버스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운행됩니다. 순환버스는 남원역을 출발해 광안루원, 용묘정을 지나는 노선과 운봉읍과 뱀사골, 달궁을 경유하는 두 개 코스로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3회씩 운행됩니다. 정령치 순환버스는 지난해 13,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보석을 주제로 하는 익산 보석 대축제가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왕국면 보석 테마 관광지와 주얼 팰리스에서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귀금속과 보석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방문객이 가져온 보석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해주는 보석 리세팅, 그리고 55개 업체들이 제작한 작품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